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지 당한지 1일차 정지 브이로그. 어제는 정지를 당해서 제가 이희재에게 신청을 보내놨거든요. 그래서 답장이 왔나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봐 빨리 되란 말이야. 제 예상 일요일이기 때문에 답장을 안 해줬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메일이 안 왔습니다. 보이시나요? 안녕하세요, 주피디님. 성인의 나체, 성경 엉덩이 여성 유두가 노출됐는데 성인 나체가 등장하는 콘텐츠를 공유하는 행위로 인하여 방송 임시 정지 3일입니다. 씨발 너무 행복해요. 요즘 방송하면서 좀 힘들었는데 씨발 존나 행복합니다. 성인 나체를 제가 송출을 했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냥 음란마귀 테스트를 했을 뿐. 관계자님이 제 생각에는 음란마귀가 잔뜩 씌이신 것 같은데 왜 저한테 정지를 주시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개빡치니까 이따 밥을 먹어볼게요. 오후 4시에 먹는 아침은 닭가슴살 볶음밥. 리리리리리 저의 냉장고입니다. 아, 냉동실이다. 오늘은 이거. 자, 조금 더러운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집이잖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거는. 아, 조금 밑에 이거. 아치아웃. 돌려줍니다. 컴온. 하고 기다려주면 완성! 요리 천재 아니냐? 솔직히 이 정도면? 앉아서 더럽다고요? 집이 왜 이렇게 더럽냐고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휴방 때 밖에서 놀고 싶은데 피부가 보시다시피 개 망했거든요. 환절기여서. 보시면 여기 여드름도 났고 여기 두드러기가 났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가기 싫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는 형님을 한번. 오, 에스파 에스파. 오, 이번엔 에스파 편을 볼 거야. 샌드위치. 아, 얼굴이 왜 맨날 간지러운 거야. 이번에 보이러고 올라가면 너무 놀라시는 거 아니에요? 와우! 윈터 존나 예뻐, 맨! 윈터 존나 예뻐. 아, 배고파. 아, 맞다, 여러분! 완전 대박 뉴스 있어요. 제가 다이어트를 지금 샐러드를 3일 정도 먹고 제가 진짜 식단 조절을 열심히 했거든요. 물론 운동은 한 번밖에 안 나갔지만 후후, 됐다.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53kg였거든요? 지금 51kg가 되었습니다. 뿌뿌! 너무 행복하죠? 이거 그릇에 옮겨줘야 돼. 허, 씨발 존나 뜨거워 보였네. 그릇이 없네, 설거지 안 해서. 아, 내 일회용 그릇 있어. 근데 어디에다 놨는지 모름. 아, 어디 있는 거야, 내 나라 진짜. 아, 내 나라. 이렇게 다행히 그릇을 찾아서 먹고 있어요. 뭐라고요? 저 못생겼다고요? 화장하면 예쁘거든요? 원래 화장하면 얼굴이 진짜거든요? 애플암님 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띠링! 여기서 애플암님이란? 애플암님은 제가 보는 롤 강의 선생님이시거든요. 어제 제가 솔랭을 또 두 판이나 졌어요. 자랭은 두 판 지고 한 판이겠고요. 진짜 존나 빡치거든요. 아, 오늘 바쁘다 바빠. 애플암이라니까 왜 에스파가 먼저 떠? 애플암이 먼저 떠야 되는 거 아니야? 애플암이 당연히 에스파보다 먼저 떠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 럭스 서포트 개빡치던데, 어제? 어, 그래도 봐야겠다. 럭스 서포트 저는 잘 안 돼서. 럭스가 버프가 됐습니다. 지금 최대의 고민. 머리가 존나 간지러운데, 감을까 말까. 냄새를 한번 맡아볼게요. 여기 냄새 안 나. It's okay! 그러면은, 이제 정수리에. 나쁘지 않아.
한 하루 정도는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머리는 안 감는 걸로. 띠링 띠링. 아 진짜 큰일 났어요. 아니 지금 제가 씻으려고 씻기 전에 밥 먹은 거 소화 좀 시키려고 조금 유튜브 좀 보다가 씻으려고 했는데 댄분 잠든 거예요? 와우 매직. 2시간이나 잔 거 있죠? 대박 사건. 오늘 아침 7시에 잤는데 기상시간 7시. 근데 더 소름 돋는 거? 밥 먹고 잤는데 일어나니까 배고파. 와우. 이거 진짜 일루미나티의 계략에 빠졌어 나는 완전히. 그래서 일단 진짜로 바로 똥 싸고 씻을 거예요. 오케이? 네. 양치 싫다. 자, 저는 아침에 세안할 때, 물론 지금은 저녁 7시지만 아침에 세안할 때는 약산성 클렌징품을 씁니다. 뉴트리지나 밤 클렌징. 앞머리 짜란. 이러면 다 씻었어요. 끝. 끝. 워우. 아파. 제 무릎이 너무 아파. 토너패드로. 원래 토너패드 쓰면 피부 안 좋다 했거든요. 근데 이미 사놨는데 어떡해.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조금만 쓰면 되잖아. 일요일에서 가장 할 일 없는 여자. It's me. Come on. 일요일인데 가장 오래 잔 여자. It's me. Come on. 로션을 바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를까요? 조금 이렇게 두드려줘요. 그냥 발라줍니다. 사실 앰플도 바랐는데 그냥 자기 전에 발라요. 왠 줄 알아요? 비싸거든요. 존나 커딱지만큼 들어있는데 존나 비싸서 자기 전에만 발라요. 그리고 오빵 is regano. Like 동묘시장. Oh fucking hell. Oh my gosh. 이게 뭐죠? 집에 도둑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킹리저 가심.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한 게 다 기억이 난다 라는 점. 킹리저 가심으로 제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좋댔어요. 여기도 옷, 여기 박스에도 옷, 여기도 옷, 여기 밑에도 옷, 여기도 옷. 오늘은 리차드빈에서 선물 주신 거를 입을 거예요. 자,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왔고요. 드디어 화장을 할 수 있어. 첫 번째 클리오. 새로 나온 거. 여러분 어차피 말해줘도 못 보자. 아무 모르잖아요. 왜냐면 내 유튜브 시청자 80%가 남자야. 그래서 이거 알려줄 필요가 없어. 근데 좋아요. 이거 새로 나온 클리오 쿠션인데 봐, 보이지? 여드름 이제 하나도 안 보이는 거 보이지? 봐봐, 코 여기 보이죠? 옆에 빨간 거 보이죠? 와우, 개쩔죠? 저 약간 사기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여자들이 다 이래요! 여러분들, 현실을 파악하세요. 모든 여자들이 이런 걸 어떡합니까? 피부 화장만 했는데? 누구세요? 눈썹 에스 그려. 이렇게 처음에 일자로 이렇게만 그렸대. 앞머리는 연하게 그려야 돼요. 됐다. 자연스럽죠? 그럴 때 꿀팁. 나도 못 그리지만 당신들에게 주는 꿀팁. 그게 무엇이냐. 원래 남자들이 눈썹을 그릴 때 할 줄 몰라서 그냥 이렇게 채워나가잖아.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존나 수건댕이가 된답니다. 무조건 눈썹은 끝에서부터 이렇게 채워나가셔야 합니다.
오케이, 맨. 이걸로 말할 것 같으면 중학교 3학년 때 샀던 건데 아직도 잘 쓰고 있답니다. 괜찮아요. 아이섀도우는 가루여서 일정기간 지나도 써도 상관없어. 이렇게. 이렇게, 여기 밑에까지. 분명 아이섀도우를 바르고 있지만 입이 벌어지는 매지. 와우! Where are you, 뮤라? 어딨냐고. 아니, 어제까지 잘 썼는데. 눈 여기고. 끝에 이렇게 존나 세게. 아, 존나 아파. 끝에 이렇게 3단으로 탁, 탁, 탁. 탁, 탁. 으 아, 오. 여기도. 한 다음에.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어? 너무 발랄하게 올라가 있는데? 꼬리는 내려야 된다고. 됐다. 이건 우리 조혜수 씨가 생일 선물로 사주셨어요. 끝! 됐다. 눈 밑에 반짝 쓰는, 원래 방송하기 전에는 남자들 만나러 갈 때만 발랐는데 요즘에는 방송할 때 항상 바르고 있죠. 짜잔. 마스카라 안 할게요. 방송할 때만 합니다. 아, 약간 방송용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개진하게 바르게 되는데. 끝! 아, 정말 죽겠어. 아, 배고파, 또. 아몬드! 이것도 팬이 사줬어요. 다섯 알만 먹을 거야. 네 알. 머리 안 감은 티 하나도 안 나죠, 저는. 저는 안 감은 티가 안 나요. 진짜 냄새만 나고 나는 운동을 갔다 와보도록 하겠어. 안녕하세요. 운동을 갔다 온 김이주. 운동하는 것도 찍어서 보여주고 싶었는데 거기 사람들이 있어서 보여드렸습니다. 하여튼 운동을 갔다 왔다는 점. 그래서 운동 후 섭취를 1시간 이내 단백질 섭취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샌드위치 and the dumbbell 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충격적인 소식 발표. 대박 사건. 제가 좀 전에 2kg가 빠졌다고 했잖아요. 더 놀라운 건 제가 혹시나 근육이 2kg나 빠졌겠어? 하고 인바디를 재봤는데 대박. 체지방 29% 달성! 29%가 체감이 안 오시겠지만 엄청난 거거든요. 그냥 지방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 51kg는 2kg가 빠진 거는 살이 빠진 게 아니다. 근육이 빠진 거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족같네요, 진짜. 족같다. 그냥 샌드위치 먹을게요. 뭐라고요? 이거 먹으면 살찐다고요? 알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Hey, shut your mouth to haters. Fuck you.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겠다. 성분표를 보면 열량 389칼로리. 뻣! 나쁘지 않은 칼로리. 나트륨이 35%요? 조금 많은데 탄수화물이 44g. 어떤 게 맛있네. 당을 보는데 당. 당이 8g? 근데 단백질이 16g이나 있어. 괜찮아, 괜찮아. 밥을 먹고 머리를 감고 씻은 다음에 다시 편집을 할 건데요. 솔직히 지금 분량 존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편집하는 거는 안 찍을 거예요. 왜냐하면 존나 귀찮거든요? 안 그래도 편집할 게 존나 많아요. 그래서 편집하는 건 스킵! 아, 트위치 족같다. 아니, 내일은 금주와 함께 술 먹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99년생 토끼띠입니다. 아, 너무 맛있는데, 이거? 내가 아, 데워 먹으라고요? 아, 어쩐지 샌드위치가 아니라 빵 부분이 존나 단 거야. 그래서 오, 쉣, 맛있는데? 이랬는데 토스트였어! 나는 속았어, 깜빡. 어쩐지 빵 부분이 샌드위치는 빵이 안 되거든. 근데 돌리기 귀찮으니까 그냥 먹을게요. 원래 월요일에 복싱을 등록하려 했는데 내일은 술을 먹어야 돼서 화요일에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기야, 왜 그래?
먹기 싫어요? 아, 해달이야? 입으로 먹여달라고? 알겠다. 못 먹겨. 저 살짝 분조장 같나요? 저 방송 캠에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라고 놀리는데 분조장 아닙니다. 그래도 오늘 칼로리 소모를 500칼로리나 소모를 했기 때문에 굿굿. 처음으로 김희주의 이름을 달고 찍어보는 브이로그 어떠셨나요? 반응이 좋으면 한 번 더 찍어볼게요. 굿. 왜냐면 나는 무자막을 올릴 거기 때문에 무자막이어도 좋다? 개콜. 일주일에 한 번은 힘들고 한 달에 두 번에서 한 번 쌉 가능입니다. 근데 대부분 브이로그의 장소가 여기가 될 거예요. 저는 밖에 안 나가거든요. 그리고 여름에는 그래도 나가는 편인데 겨울엔 더 안 나갑니다. 좆땐, 까땐, 라임 지렸다. 아, 똥마려. 저랑 키스하고 싶으시면 좋아요. 저랑 사귀고 싶으시면 구독. 그냥 저를 가지고 싶으시면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